비주대첩 조금만 알아보자. 1018년 12월 거란의 소배압이 10만 정예기병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고려 현종은 강감찬에게 20만 8천의 병력을 주고 총지휘를 맡깁니다. 소배압은 수도 개경을 단숨에 점령하여 전쟁을 승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이를 간파하고 홍화진 엽삼교천에 만 2천 명의 기병을 매복시키고 상류를 막아 수공을 준비했습니다. 거란군이 도착하여 강을 건너는 순간 막아둔 물을 터뜨려 거란군의 대열을 붕괴시키고 매복해 있던 기병들로 기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란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개경으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강감찬은 개경의 김종현과 정예기병 1만을 보내고 거란군의 앞뒤를 공격하며 진격을 늦추었습니다. 거란군이 개경에 도착했을 때 개경은 이미 빈틈없는 방어태세를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소배압은 어쩔 수 없이 개경을 포기하고 군사를 돌렸습니다. 강감찬은 비주에서 철수하던 거란군을 맞이하였고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승부가 나지 않던 그때 김종현의 기마부대가 거란군의 후방을 기습하며 고려 쪽으로 승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비바람이 거란군을 향해 휘몰아쳤고 강감찬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총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투는 고려의 승리로 끝나고 거란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며 퇴각합니다.